뭐 하려고? 청바지 두개 샀는데 너무 똑같아서 하나는 환불하려고. 어디서 샀는데? 잘 알아, H&M 이두 옷가게가 가장 유명하잖아. 매장도 많고. 스페인과 스웨덴 SPF 브랜드의 거대한 대격돌, 자존심 싸움. 아, 됐고 길게 설명하지 마. 왜 똑같아 보이는데 두개 샀어? 자라는 날씬해 보이는데 불편하고, H&M은 그냥저냥 편해. 그니까 뭘 환불할 거냐고. 근데 자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. 입으면 좀 민망해. 아, 그럼 안 되겠네. H&M 입어봐. 예쁘네. 근데 자라는 5만원대인데 H&M 29,900원이야. 이거 엄청 싸. 아, 됐고 쓸데없이 싸다고 옷 사지 마. 아니야, 이거 예뻐. 화사해서 봄, 여름에 딱이고, 일자로 날씬하게 떨어지는데, 또내 똥배는 가려줘. 이 뒤에 V라인이라 엉덩이는 좀덜 납작해 보인다? 그중에서 내가 제일 덜 찢어진 놈으로 골라온 거야. 이거 좋은데? 아, 그래서 자라 사, H&M 사. H&M. 네, 이렇게 청바지 비교를 끝냈고요. 이번에는 제가 입은 청바지들 중에서 오래 입었을 때 손이 가고 편안하고 인생핏이 나온 청바지, 하체 비만, 배 나온 체형을 가리는 청바지도 추천해 드릴게요. 먼저 제가 입은 에이세컨즈 청바지를 추천해요. 워싱이 들어가지 않는 생지 데님에 좀 차분한 색감이 마음에 들고요. 이게 신축성이 있어서 정말 편해요. 여행 왔을 때 갖고 온 청바지, 이거 에세컨즈 건데요. 굉장히 편해서 잘 입고 하체 비만용 청바지로도 보여드렸는데, 이게 좀 탄성이 있고 좀잘 늘어나요. 그래서 편한 만큼 변형이 잘 된다는 거? 좀 사이즈 다운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이렇게 편하면서도 예쁘게 입을 날씬해 보이는 청바지가 있을까? 하체 비만에게 추천한 청바지예요. 그리고 또 여러 번 제가 추천했던 요 자라 청바지는 백이라 되게 편안하거든요. 약간 하이웨이스트에 돌청 워싱으로 손이 자주 가서 인생 청바지예요. 단지 아쉬운 점은 롤업해서 입는 건데 저한테는 기장이 좀 짧았어요. 자라에서 이런 청바지는 계속 나오니까 고무줄로 된 백이 청바지는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이거. 탑샵에서 산 건데요. 우리나라엔 탑샵이 없어서 추천할까 말까 했는데, 진짜 이거 인생 청바지라 이것도 추천할게요. 해외에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요. 미국에서 샀는데, 1시간 동안 청바지 입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골랐는데, 역시 쇼핑은 좀 고민도 많이 하고 많이 입어봐야 득템해요. 이것도 일자 청바지고 약간 부츠컷처럼 이렇게 끝단이 되어 있고요. 다리도 좀 날씬해 보이고, 아주 촌스러운 맘진은 아니고 맘진에다 스트레이트 섞은 것 같아서 정말 데일리로 잘 입는 청바지예요. 또 핏이 예쁜 청바지로는 이 자라 청바지. 제 사촌 동생이 입었는데 너무 예뻐서 바로 가서 산 청바지거든요. 이것도 저는 작게 샀어요. 36. 사이즈 다운해서 사면 좀잘 입을 수 있을까 했는데 살이 쪄서 그런지 사이즈 다운에도 꽉 끼더라고요. 근데 영상에는 많이 보여드렸거든요. 근데 자라 청바지가 이상하게 Y 존 부각이 돼요. 제가 배가 나와서 그런지. 근데 배가 나와서 다른 청바지는 Y 존 부각이 안 되거든요. Y 존 부각 걱정되시는 분들은 자라 청바지는 피하세요. Y 존 부각 얘기하니까 요거 비추천하는 청바지. 이것도 자라인데요. 내가 너무 배가 나와서 또 작게 입어서 Y 존 부각이 되나 해서 이거는 38 사이즈의 좀큰 자라 청바지거든요. 요 부분이 많이 울어서 타이트하지 않아도 Y 존 부각이 돼요. 그래서 이 청바지는 잘 손이 안 가는 청바지예요. 이상하죠? 사이즈가 크던 작던 자라 청바지만 Y존 부각이 되니 말이죠. 또 추천하고 싶은 청바지 중에 버슈카 청바지. 안타깝게 한국에서 철수해서 지금 여러분 사시기는 어렵지만 일단 제가 인생 청바지라 보여드릴게요. 버슈카는 이렇게 롤업해서 입어도 될 만큼 기장이 길고 몇번 입어도 변형이 없고 탄탄해요. 자라처럼 골반이 타이트하지 않아서 편하고요. 핏도 굉장히 힙한 스트릿 느낌이 나는 버슈카의 청바지예요. 요 정도 디스트로이드인데 자라와 달리 요 커팅한 부분이 변형이 안 되고 오래 유지돼요. 저는 찌청을 싫어하는 게한번 빨면 정말 후줄근해지거든요. 제가 버리려고 놔뒀던 자라 청바지를 갖고 왔는데요. 이렇게 투톤 청바지인데 보세요. 찌청이 얼마나 후줄근해지는지. 이거 그렇게 많이 안 입었는데 한번 빠니까
이렇게 너덜너덜해진 거예요. 이게 뭐야. 그래서 제가 찌청을 좀 안 좋아해요. 뭐 청바지 안 빨 수도 없고. 이거 투톤이라 비추천해요. 데일리로 입기에는 손이 안 가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버튼으로 된 것도 좀 불편해서 좀 비추. 저는 H&M이 가장 청바지 맛집이라고 생각해 왔거든요. 이 블랙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이즈 다르게 두 벌이나 사서 진짜 마르고 닳도록 입었어요. 스킨이라 유행이 지나가서 지금은 잘 안 입지만 요 컬러나 워싱이나 약간 시축성도 있으면서 탄탄하고 이 고급스러운 워싱 예전 케이트 모스 파파라치 컷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비싼 청바지랑 비슷해서 정말 잘 입었어요. A 세컨드 청바지 요거 비추인데 이거 보여드릴게요. 약간 프렌치 시크 느낌의 바지인데요. 여기 이렇게 플레어. 이거 너무 얇으면서 포켓이 없어서 이 엉덩이가 자신 없어서 참 불안하더라고요. 앞태가 너무 예쁜데 상의가 길면 다 가려지니까 미운 엉덩이를 보일 것인가 예쁜 앞태를 보일 것인가 항상 고민하게 되는 안 돼. 지금 나를 고민하게 하는 청바지는 좋은 청바지가 아니죠. 그리고 이제 빈티지 진. 페리스에서 산 이 진도 마음 진인데 너무 잘 입고 있어요. 허리는 날씬한데 골반이 와이드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예쁜 핏이 나오더라고요. 총평을 하자면 하체 비만이 아닌 청바지로는 와이드. 배가 타이트해서 두꺼운 내 뱃살 쪽으로 눈이 가니까 뚱뚱해 보이는 와이드진은 입지 마시고요. 허벅지가 두꺼우신 분들은 플레어는 피하세요. 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와이 좀 부각되는 자라보다는 다른 브랜드를 먼저 가보세요. 저처럼 배가 있고 하체 비만이신 분들은 베기핏 고무줄로 된 거면 더 추천하고요. 맘진 또 몸매가 예뻐 보이는 스트레이트 핏을 추천해요. 자, 이렇게 제가 입어보고 마음에 들었던 청바지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. 이 영상이 청바지 구매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에 여러분이 비교하고 싶은 브랜드나 옷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